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내려서 주변 거리를 다녀보려고 합니다. 벽면에 서울 독립운동사 정보 안내가 되어 있고요. 일단 북촌 방향 출구로 나와서 거리를 다녀보겠습니다. 2번 출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길 건너에 한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분이 있어서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다시 길을 건너 2번 출구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안국동의 거리를 걷습니다. 길 건너에 헌법재판소가 위치해 있죠. 헌법재판소 앞에서 본 거리 풍경입니다. 다시 길을 건너서 북촌 방향으로 계속 걸어봅니다. 외국 사람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제동 초등학교에서 좌회전해서 경복궁과 미술관 거리가 있는 소격동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좌회전해서 경복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후에 비 예보가 있었는데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서관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한복 대여도 잘 안 되겠습니다. 길 건너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보입니다. 학고재라는 이름의 작은 갤러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하는 전시회를 구경한 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점점 많이 와서 우산을 쓰지 않고는 다니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잠시 들렀습니다. 우산을 쓰고 사간동과 송현동을 지나 다시 안국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송현동에 새롭게 조성된 열린 송현 녹지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안국역으로 다시 왔습니다. 중간에 비가 오는 바람에 많이 다니지는 못했는데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다니면서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